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광주 MBC가 단독 보도한 겜코 사업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국제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겜코 사업과 관련해 강훈택 광주시장의 아들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겜코 사업을 추가로 수사해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 대상은 겜코 사업과 관련 있는 문화 콘텐츠 업체 대표와 강훈택 광주시장의 아들을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참여자치21은 고발장에서 이들이 미국 측 사업자에 대한 기술 검토 보고서를 애초 부정적에서 긍정적 논조로 바꾸어 광주시에 보고했고 결과적으로 광주시에 70억 원의 투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발인들의 이메일 자료나 지난해 수사 기록 등 수개월에 걸쳐 확보한 2,3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그 검찰에서 기소한 것 외에 조금 다양한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고발하게 된 거죠. 참여자치21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광주시 고위 공무원들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줬는데도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고발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법적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무고죄로 책임을 묻는 등 대처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광주시를 뒤흔들었던 겜코 사업.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와 향후 수사에 따라 또다시 파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